쉽게 출전을 해서 지난 대회 예선 탈락의 아쉬운 기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예선전부터 강팀들과의 경기를 많이 펼치고 온 고려대학교, 그리고 두 경기를 치르고 온 건국대학교. 0대0의 승부가 이어졌고요. 마지막 승부차기를 통해서 승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경기 막판 활력을 불어넣었던 김지호가 출발합니다. 첫 번째 킥과 김지호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굉장히 중요했던 첫 번째 킥이었는데 김지호 선수가 역시 후반전 막판에 보여줬던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깔끔한 킥을 성공을 시켰고요. 자신감 있게 황지훈 선수에게 또 파이팅까지 불어넣어주고 돌아갑니다. 건국대학교 역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지 않은 구하민 선수가 킥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른발 킥이 상당히 위협적인 구하민. 황재윤이 막아세울 수 있을지. 구하민 득점합니다. 지금은 뭐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사실 킥의 높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페널티 킥에서 방금 전의 킥보다 조금 더 낮았다면 골키퍼가 방향도 읽었기 때문에 또 막히기가 좋은 높이였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골문 구석으로 상단으로 잘 꽂아 넣었습니다. 저렇게 차는 것이 또 굉장한 또 킥의 정교함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시도 자체가 어려운 킥이잖아요. 자, 첫 번째 킥커들은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천세윤이 나섭니다. 천세윤 살짝! 우와! 옆 그물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전승윤 선수가 살짝 파넨카성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교함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인프런트로 바깥쪽 포스트 구석을 정확하게 노려봤는데 네, 이것이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임준석 골키퍼는 방향도 읽었는데 아쉽게 막지 못했다라는 제스처를 좀 가져가 봤고요. 그리고 오늘 건국대학교의 기둥과 같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이기산입니다. 이기산 천천히 가서 천천히! 오호! 와, 이기산 선수의 이 아우라가 대단하네요. 자, 오늘 경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산 선수의 오늘의 활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교체 투입된 선수를 세웁니다. 세 번째 킥커로 고려대학교는 안혁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혁주 선수가 첫 번째 킥커의 역할을 떠안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안혁주. 무거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안혁주! 어허! 안혁주가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 경기장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 줄 아는 선수네요. 깔끔하게 파넨카 킥을 성공시키면서 임준석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남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김건남 선수 역시 이 슈팅 능력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어떤 페널티킥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김건남 선수여서 이 키에 비해서 몸싸움 능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선수의 모습을 오래 볼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오늘 경기는. 자, 페널티킥에서 출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을지. 김건남 오른발로 출발합니다. 김건남! 어허! 막힙니다! 황재윤이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 세 번째 킥커에서 첫 번째 실축이 나왔다는 것은 분위기가 조금 크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자, 김건남 선수의 킥이 막히면서 고려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려대의 네 번째 키커는 방우진입니다. 조금은 의외의 선택이군요.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은 고려대인데 센터백 방우진 선수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택 보여줄지. 방우진! 방우진! 오호!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자, 방우진 선수가 뭐 정교하게 킥을 보내면서 실수 없이 네 번째 키커까지 킥을 마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임준석 골키퍼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조금 전 그 파넨카 킥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이 안혁주 선수가 자신의 킥을 성공시킨 것 이상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경기 좋은 킥감을 보여줬던 유재준입니다. 유재준의 오른발 깡총깡총 템포를 뺐고요. 유재준 들어갑니다. 오호. 글쎄요, 본인만의 시그니처일까요? 상당히 독특한 동작으로 페널티킥을 처리를 했는데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건국대학교, 아직까지 승부는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넣으면 끝나는 상황. 고려대학교는 오상준이 나섭니다. 1경기, 2경기, 3경기, 전경기 풀타임. 고려대학교의 1경기 청운대전에서 첫 득점을 기록했던 오상준. 그리고 16강으로 인도하는 승부차기 마지막 킥까지도 본인의 힘으로 처리합니다. 0대0으로 마무리되었던 정규시간 승부차기에서 고려대학교가 최종스코어 5대3으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자, 양팀 이렇게 또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서로를 격려해주는 모습 보기 좋네요. 신경전도 좀 있었던 양팀의 경기였는데 경기가 종료됨과 함께 서로에게 또 악수를 건네면서 또 훈훈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자, 건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역시나 강팀들이 맞붙었던 만큼 조금은 재밌고 많은 득점이 터지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서로 조심스럽고 서로 빡빡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득점은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승부 끝에 굉장히 수준 높은 승부를 보여줬던 양팀, 고려대학교가 5명의 키커 모두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서 5대3으로 오늘 경기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참 어려운데요. 건국대학교 패하긴 했습니다만 이기산 선수의 수비 정말 눈부셨고요.